유전 요인도 있지만 후천 요인도 많은 탈모.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해 사회적 질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심한 M자형 탈모로 마음고생 중인 이 남성은 계속된 약물 치료에도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모든 탈모 유형에서 모발의식이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영역의 모발이 빠르게 진행하는 M자형 탈모의 경우는 모발의식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수술을 잘하게 되면 드라마틱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정수리 넓은 부위의 모발이 전체적으로 얇아지고 진행하는 탈모의 경우는 무리하게 수술할 경우 오히려 기존의 모발만 다치고 결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타입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발이식은 나이와 관련 없이 뒷머리가 튼튼하고 밀도가 좋으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피부에만 마취하면 되기 때문에 전신이 아닌 국소 마취를 하는데요. 수술의 성패는 자연스러움. 자기 머리처럼 감쪽같이 티가 나지 않으려면 생착률과 밀도가 중요합니다. 타고난 모발의 밀도처럼 촘촘하게 신고 그 모발들이 다 자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내기를 하거나 나무를 심을 때처럼 적당한 간격을 줘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고밀도 이식은 모낭으로의 혈류 공급을 떨어뜨려서 생착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생착이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촘촘하게 심 때 이식 깊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잘 조절해서 이식모의 90% 이상 잘 자라게 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탈모 치료에 왕도는 없습니다. 모발 이식 후 머리가 풍성해졌다고 약을 끊으면 몇 년 후 심은 머리만 도깨비 뿔처럼 남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가 필수입니다. 탈모약을 먹거나 관리하기 귀찮아서 모발이식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후두부에서 이식된 모발은 영구적으로 유지되지만 수술할 당시에는 있었던 모발들이 시간이 지나서 탈모가 진행됨에 따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발을 지키기 위한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요. 후두부의 모발은 제한되었기 때문에 수술이 무한정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모발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약물치료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대한모발이식학회는 탈모치료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탈모인 지 1년 이내 병원 방문,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치료 방법 이용, 그리고 모발이식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인지 확인하기입니다. 건강365였습니다.